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BH. 저희 유일모터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아주 또 따끈따끈한 좋은 놈이 들어왔어요. 제네시스 BH 330 그랜드 프라임팩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 이 당시에 연식의 옵션 자체는 그랜드 프라임팩, 그 다음에 뭐 럭셔리 그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에서 그 두 번째로 높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뭐 기본형이라고 해서 옵션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아니겠어요? 이 차를 몰고 사실 지금 한 2, 30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차 성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셔서 시운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3월식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성능이면 최고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행거리는 15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15만. 운전석 앞에 휀더, 프론트 휀더, 문자 이렇게 두 군데 교환이 있어요. 물론 무사고로 들어가죠. 그랜드 프라임팩에는 뭐 옵션 등급이 많지는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드 핸들 들어가고 뭐 슈퍼비전 계기판 들어가고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썬루프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또한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아주 쉽고 아주 걸맞는 차량, 아주 딱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관부터 일단 훑어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전석 쪽 외관 상태 뭐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일단은 깔끔합니다. 왜냐면 또 이 색상 자체가 지저분해도 사실상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이 차 자체가 원체 지금 깨끗합니다. 아무리 매의 눈으로 들여다봐도. 자, 그런데 이쪽 전조등 쪽 요 상단 쪽에는 약간의 이제 누렇게 변색이 약간은 됐어요. 너무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변색은 조금씩 보이네요. 예, 눈비를 맞고 바람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밑에 안개등 그리고 그릴 쪽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이 변색 부분도 사실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셔서 보시면 사실상 크지는 않아요. 인테리어는 약 40%, 예, 3,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면 아주 깔끔하고 약간의 뭐 물콕이나 스크래치 이런 건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죠. 자, 그리고 뒷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후미 쪽으로 오면 제네시스 뭐 아주 우아하고 펑퍼짐한 엉덩이가 딱 보이죠. 듀얼 머플러에 이렇게 후방 감지기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트렁크는 아주 깔끔하고요. 이쪽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전체적인 면 뭐 약간의 외관에 약간의 찌글찌글한 부분이나 조금씩 그런 부분은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외관 상태를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뭐 운전석 조수석 이 외판 부위에 약간의 뭐 문콕이나 뭐 이런 라이트 쪽에 약간의 변색 부분이 있는 거 요런 것도 몇 가지 흠이 좀 보이네요. 자, 요거 일단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730만원이에요 와우 730만원. 예, 전화기 들어 주시고요 얼른 연락 주십시오. 요 차량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방문 주신 분께서 무조건 구매해 가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차 상태 정말 베리 굿입니다. 자, 실내 볼게요. 딱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썬팅이에요. 썬팅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뭐 어디 이렇게 막 흠이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썬팅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접이식 밀러 버튼 보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 또 포인트로 우드가 이렇게 살아 있죠.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니까.
자, 주행거리 15만 179km 이렇게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자체는 일단 슈퍼비전 계기판에 너무 깔끔한 상태죠, 그리고. 핸들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 사실 핸들 커버가 돼 있는 거를 제가 벗겼어요. 근데 벗기고 났더니 핸들이 지저분해서 끼워놓으신 게 아니라 핸들을 아끼기 위해서 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오디오, 예, 그리고 블루투스 전화 바꿔끄고 음성 지원, 크루즈 컨트롤 모드, 그리고 트립 컴퓨터, 디스플레이, 뭐 리셋 버튼 이렇게 보이네요. VDC,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등 조절 버튼. 하이패스 룸밀러가 빠졌죠. ECM 룸밀러만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정차 시에 이렇게 차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고급지지 않았나.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아주 잘 되고, 에어컨 쪽 버튼들 이렇게 보이죠. 뭐 제네시스 BH야 워낙에 디자인이 심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같이. 그리고 시동 버튼은 빠졌죠. 그랜드 프라임팩까지는 빠졌습니다. 럭셔리부터 들어가요. 자, 그리고 CD, 예, CD 블루투스 지원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수납 공간 정도 있고요. 이 밑으로는 식어잭, 그리고 재떨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운전석, 동승석, 열선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전방 센서. 근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사실 이 연식이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인데, 실내 컨디션이 일단은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예, 정말 너무 좋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체인지 레버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기스도 많이 나고, 세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인데, 진짜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컵홀더. 이쪽도 굉장히 깨끗하죠? 덮어놔도.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시트 상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시트 상태도 진짜 기가 막히고요. 쿠션감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는 뭐더 좋겠죠. 그리고 이 차의 포인트, 또 이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썬루프.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안 좋아야 될 부분인데, 관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약간의 흠집은 있고, 또 여기에 주름, 잔주름들이 많죠. 타고 내리면서 걸리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코일 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우드로 포인트가 도어 트림에 되어 있고,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오토죠. 그리고 여기 뒷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거 실내 상태가 정말 A급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운전석, 동승석, 열선 들어가 있고, 오디오 관련 버튼들이 있습니다.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가운데는 더 깨끗해. 야, 저는 정말 관리 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코일 매트 나눠져 있는 게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그래서 뒤쪽이 다 통으로 다 깔려 있어요. 예, 에어컨 송풍구도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인 느낌 정말 관리 잘된 제네시스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 아주 상태 좋은 제네시스 BH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까지 막 기분이 업이 돼요, 차가 좋으니까. 자, 외관 상태에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런데 실내 상태, 실내 컨디션, 뭐 핸들 상태, 타이어 상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만족이 될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물론 가격이 저렴한 금액이 깔아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죠. 이런 차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예. 자, 73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폭주 예상되니까 전화 주시고 빨리 방문 주십시오. 첫 번째로 오시는 분이 주인이 되실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